대독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오늘 시정연설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을 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했죠. 대독 이렇게 된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일단 이와 관련해서 아까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과 관련돼서 오늘 여러 가지 모습 앞서서도 어떤 설명도 좀 있었거든요. 일단 여러 가지 내용을 좀 묶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당당하게 나오셔갖고 이럴 때일수록 정면 돌파하는 그런 스타일 아니었습니까?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뭐 매년 있는 건 아니고요. 총리가 대신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대통령께서 직접 시정연설을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이고 국회에 대한 존중입니다. 대통령의 시정연설 거부는 국민에 대한 권리 침해입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수장으로서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예산 심사 국정 운영 기조와 그동안의 정책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고. 자,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 오늘 국회 본회의장에서 했던 시정연설에 불참하라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을 하는 형식이 됐습니다. 한덕수 총리, 오늘 저 시정연설하면서 몇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대목 하나를 좀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연금 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입니다.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낼 것입니다. 오늘 뭐 이 시정연 내용은 저런 내용들이었어요. 이동학 전 최고위원. 네. 만약에요. 이것도 가정 좀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시정연설을 직접 했다. 그러니까 국회로 가서 국회를 방문하고 시정연설 직접 했다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야당은 과거처럼 본회의장을 참석 안 하는 보이콧을 하거나 또는 피켓 시위를 하거나 아니면 그렇진 않더라도 착석을 해서 시정연설 듣지만 중간중간에 야유를 하거나 또 이런 상황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물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민심을 그대로 전달을 해야 되는 책무가 야당에게는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당연히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도 만나지 않고 국회 무시도 계속해서 계속되고 있고 그런 상태라면 당연히 민심을 전달해야 되는 것은 민주당의 책무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설령 민주당이 그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그거 무서워가지고 숨는다? 나오지 않는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오판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국회를 무시하는 이 기조가 계속해서 되다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야, 대통령의 기조가 전혀 바뀌질 않는구나. 결국에는 국민의 인식 속에서 대통령이 와가지고 뭐 야당이 뭔가 공격을 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뭔가 피해자 느낌이 나거나 그러면은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정치적으로는 대통령이 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야당을 탓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런 지점들에 대한 고려나 이런 것 없이 그냥 숨는 데 바쁘다. 어찌 보면 저는 한덕수 총리가 저렇게 이 대독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거 정부가 거의 무너져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들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동훈 대표 역시도 지금 인사조치, 강력한 인사조치를 하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인사조치 속에는 전 정진석 비서실장도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나오시게 조언을 했었어야죠.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8.15 뭐 그때도 마찬가지, 개원식 때도 마찬가지고 예. 대통령이 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자기가 가지 마시라고 했다. 이런 비서실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국민과 대통령의 거리를 멀리 떨어뜨리는 역할을 참모들의 어떤 무능함 속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영 대변인은 오늘 뭐 결국엔 시정연설이 대독, 총리의 대독 형식으로 됐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저 시정연설의 주체는 대통령이고 국무총리가 대독을 한 게 맞습니다. 예. 저는 총리실의 발표가
개인적으로는 정확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오전에 낸 그렇습니다. 낸 먼저 냈던 말씀하신... 발표는 총리 국무총리가 주체인 것처럼 그렇게 그 언론에 공개가 됐었는데요. 그건 개인적으로 정확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헌법 81조하고 국회법 120조 1항을 비교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헌법 81조에는 대통령이 국회에 출석해서 발언하거나 국회에 서한을 보내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여기에는 국회의장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이 헌법에 전혀 없어요. 그런데 국회법 120조 1항에 보면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은 사전에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서 국회에서 발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시정연설을 하기 전에 지금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았습니까? 우리나라 시정연설이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의 시정연설인데 다만 국무총리가 대독을 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시정연설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 불참, 국회에는 불참이 된 상황인데 이건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과거에 물론 국무총리가 대독한 사례들이 있긴 합니다만 2013년부터는 11년 연속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 나오셔서 그 시정연설을 했잖아요. 예. 그게 이제 헌법 헌정상의 전통이 되었는데 보수는 가급적이면 저는 헌정의 전통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 좀 아쉬움이 있고요. 물론 여기까지의 상황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 야당의 책임이 상당 부분 있어요. 2022년에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첫 해에도 시정연설 때 민주당이 단체로 보이콧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대통령 보고는 국회를 존중해달라고 하고 실상 국회는 대통령을 존중하는 모습을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야당의 책임이 상당히 무겁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그 세워진 헌정의 전통은 무너지면 또 다시 처음부터 세워야 되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저는 대통령께서 오늘 직접 오셔서 하셨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 아쉬운 마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